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5월 학평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5월 학평 문제를 선생님 쭉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실 문제는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혹시 이 5월 학평 점수가 마음에 좀안 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난이도는 수능보다 많이 낮았다. 오, 나 수능 지금 받은 것보단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수능보다 확실하게 난이도는 낮았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이제 우리 6월 모평 있잖아요. 6월 모평 난이도는 이거보다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진짜 실전은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텐데, 6월 모평보다도 난이도는 뭐 많이 낮았을 걸로. 6월 모평 아직 안 봤으니까 추측만 하는 건데, 뭐 낮았어요. 6월 모평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고요. 그래도 아직 수능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수능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좀 열심히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구과학 하루에 혹은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30분에서 1시간씩만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3점짜리 문제 위주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문제인데요. 그림가는 마그마 분출 지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림가에서 A를 보면 뭐 해령이죠, 해령. 예를 들어 이거 올라오는 부분이고 굉장히 뜨거워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고 해양지각 만들고 현무암질 나온다 하는 거알수 있겠고, 지금 여기가 해구입니다. 해구는 그 이제 멘틀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온도가 낮기 때문인데, 여기서 영육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고, B에서는 일단 분출하는 건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일단 화강암질 마그마 만들어진 건 섞여서 분출하는 건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인데요. 네. 그런 것좀 일단 생각이 좀 들어야 되겠고,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윤곽선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A와 B의 지하 온도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일단 온도가 높은 곳은 어디겠어요? 뜨거운 거 많이 올라오는 거. A죠, A. 근데 뭐 지표 근처의 온도를 보면 이 기역이 굉장히 낮잖아요. 아, 이게 B고, 지표 근처에서 온도가 엄청나게 좀만 들어가 많이 올라가는 거. 이 뜨거운 마그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이 A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기역 보기를 보면요. A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현무암이 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해령에서 맞는 얘기고요. 깊이 0에서 20km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0에서 20km 구간은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지하의 평균 온도 변화율. 그 구간 20km 동안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만큼. 실제 온도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역에서. 니은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아,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온도가 올라간 거죠. 이만큼 온도가 올라가는데, 니은은 이만큼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온도, 평균 온도 변화율은 기역보다는 니은이 크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이 온도 변화율이 똑같은 20km인데 훨씬 더 온도 많이 올라갔죠. 니은은 B의 지하 온도 분포이다. 근데 니은은 A의 온도 분포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찾았습니다. 오, 조금만 들어가도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져야 돼요. 왜냐면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 거의 A잖아요. 니은이 A죠. 자,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가와 나는 화성은 A, B, C와 태조강 D가 분포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그랬는데, 이 지질 단면 한번 잘라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있던 게 누구죠? D가 첫 번째고요. A가 관입했네요. 두 번째로. 쫙 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그게 다 깎였죠. 부정함. 네 번째 E가 쌓이고요. C가 그걸 덮었으니까 다섯 번째라고 볼수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방사성동위원소 XYZ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BC의 방사성동위원소 속성들의 XYZ만 존재하고 처음량의 12.5, 25, 50%이다. 자, 이럴 때 지금 A에 B에 C에 방사성원소 X와 Y와 Z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양이 12.5%, 25%, 5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반감기 얼마 지나간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반감기가 A는 12.5%면 반이 50%잖아요. 이게 반감기 1회예요. 반의 반, 2회. 그게 또 반이니까 반감기 3회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반감기 횟수인데 반감기를 보니 반감기는 50% 줄을 때까지 걸린 기간이잖아요. X가 2억이에요. Y는 1억입니다. 그리고 Z는 0.5억이에요. 그러면 실제 나이는 3억 곱하기 2억이니까, 3 곱하기 2억이니까 6억이 되는 거고요, A의 나이는. B의 나이는 2억이고, C의 나이는 0.5억인 거죠. 이렇게 나이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A가 너 6억이야 하는 거고, B는 너 2억이야 하는 거고, C는 너는 0.5억이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다 그랬어요. 땡이고요. 6억이잖아요. 반감기는 Y보다 Z가 길다. Y가 1억이지만 Z는 0.5억이죠. 땡이고요. B에는 이해 함속 조각이 포획암으로 그랬는데 B가 만들어지고 나서 E가 생긴 거죠. 다 굳었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깎이고 이가 어떻게 여기서 들어갑니까? 안 되죠. 그죠? 네. C는 E보다 나중에 성장했다. 그랬습니다. C가 맨 나중은 맞아요. 5번이니까 E보다 나중이죠. E가 4번이고. D는 신생대. D는 지금 6억 년이잖아요. 6억 년. 아, D의 나이가. D가 먼저 거의 관입한 거니까 6억 년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신생대에 D가 없는 거죠. 6억 년에 A가 그걸 관입한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요. 7번입니다. 표는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중심 기압과 강풍 반경을 그림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량을 나타낸 것이다. 태풍 문제, 중심 기압이 정말 중요하죠. 중심 기압이 뭘 의미해요? 태풍의 세력을 의미한다. 강력한 정도.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 태풍이 지금 중심 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970, 970이네요. 이때가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태풍 저기압이니까 이때 세력이 아주 강했네 하는 걸알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 관측소에서 관측해 보니 이때가 기압이 제일 낮았어. 이때가 뭘 얘기해요? 그럼 A에 이때 태풍이 제일 가까워졌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풍향이 있잖아요. 풍향. 그럼 항상 풍향은 일단 십자가를 그려라를 얘기하죠. 그 다음 이제 북, 남, 동, 서를 쓰고 동쪽과 북쪽 사이 그 어디에선가 이렇게 있다가 동쪽으로 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서 이걸 좀 지나가는 상황. 이렇게 풍향변이 일어났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풍향변화 시계 방향이다. 풍향변화가 시계 방향이면 뭐 이건 이제 개구리 염소 보면 알잖아요. 위험 반응이구나. 아이고, 피해 컸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세력을 물어보면 뭐예요? 중심기압. 03시. 보다 12시에 약했는데. 네. 그죠? 03시와 아니면 06시가 중심기압부터 낮았어요.
A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공삼시보다 공구시에, 공구시가 가깝죠. 공삼시는 좀 멀잖아요. 니는 맞는 얘기고, 태풍 영향을 받는 안전반은 아니고,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위험 반환이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8번 지나서 9번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을 이용해 지게 이동을 알아보는 것이다. 아, 고지자기 복각. 그럼 원래는 이제 손가락 신공을 이용하는 건데, 대륙의 이동 같은 경우에. 고지자기 복각을 주어주고, 대륙이 이동했냐,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냐, 얼만큼 이동했냐, 이건 손가락 신공인데, 이 문제는 그건 아니었어요. 가정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 이거 지리상 북극 변화 지리상 북극 일정했고 동행 경로로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가볼게요. 크게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탐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8천만 년 전에 복각 마이너스 48도 이도약 29도 했어요. 왜냐하면 복각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48도면 한 요쯤이거든요. 그래서 위도가 29도였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화성암이 이제 절대 연령 8천만 년이었을 때, A에 있을 때예요. B는 6천만 년인데 마이너스 37도. 37도면 마이너스 40도 조금 요쯤 되겠죠, 요쯤. 이때가 B. C가 지금 복각 플러스 18도에 2000년인데, 2000만 년 전인데, B는 6000만 년이고. 플러스 18이면 0에서 여기가 20이니까 플러스 18이면 요쯤 되겠죠. C고요. D는 현재군요. 절대로는 0이니까. 플러스 38도면 거의 한 이쯤 될 겁니다. 40도 가까이 되겠죠. 이게 D예요. 자, 이렇게 사져놓고 한번 볼게요. B가 생성된 위치는 남반구이다. B는 지금 복각이 마이너스 37도. 확실한 남반구죠. 네. 맞는 얘기고요. 지리상 북극과 최단 거리는 C가 생성된 위치보다 D가 생성된 위치가 더 가깝죠. D가 위도가 더 고위도잖아요. 북반구에 있습니다. 북극과 가깝죠? 멀다 그랬어요. 땡이고 이 지계는 A가 생성되는 현재까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짜? 남반구에서 생겨서 복각 보세요. 점점 좀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정답은 기역입니다. 12번 볼게요. 그림과는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나는 지구의 공전궤도 20일과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일단 자전축 경사각. 사실은 이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 자전축 경사 방향 정도 그림과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복병 같은 부분이라 했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까다로운 문제 여기서 잘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자, 자전축 경사각. 두 글자로 하면 계절, 세 글자로 하면 연교차, 그렇죠? 네. 아홉 글자로 하면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런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 여름철이다. 근일점 크게 그려볼까요? 빵. 햇빛 비추는데 여름처럼 남반구인데 기억 땡이죠. 원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비시기가 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고 비시기는 A시기, B시기 있는데 현재가 여기 있잖아요. 26일이 현재보다 26호 봐야 돼요. 현재보다 비시기가 크단 말이죠. 20일이 크다, 더 많이 찌그러졌다. 가까운 건더 가까워지고, 먼건더 멀고. 이게 비시기입니다. 원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비시기가 멀다가 맞죠. 디귿에 남이 35도에서, 북이가 아니라 남이에요. 기온의 연교차는 A시기보다 비시기가 크다 그랬는데, 사실은 비시기가 경사각이 커요. 자전축 경사각이. 연교차가 일단 그것 때문에 커져요.
그런데 남반구 물어봤잖아요. 남반구를 볼까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 현재 여름의 근육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남반구는 더운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여기 이제 원익점에서 때가 북반구 그러니까 남반구 여름인데 북반구 여름이니까 남반구 겨울인데 겨울에 멀어요. 추운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 시기가 됐어요. 이심률이 더 커집니다. 여름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겨울에 더 멀어지고 연교차가 커지죠. 거기다가 자전축 기울기도 커졌어요. 연교차 커진다니까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디귿 보기가 포인트인데 남반구는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 이심률 둘다 계절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낼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디귿 보기를 뭐 이거는 좀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약간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설명하는 건데 디귿 보기를 북반구로 낼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주자들이 오알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걸 북반구로 내면요. 북반구 같은 경우에 A 시기에서 B 시기로 갔을 때 그때 사실은 자전축 경사각 있죠? 자전축 기울기. 기울기는 커졌으니까 계절이 커지는 거예요. 연계차가 커지는 거고. 연계차하고 계절인데 그런데 이심률 때문에 북반구는 여기가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가까워져요. 겨울에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멀어지니까 시원해지거든요. 이심률 때문에 계절이 작아진다고요. 겨울에 시원해지고 여름에 따뜻해지니까 여기서 작아지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더큰 영향을 미쳐? 자료를 엄청나게 자세히 줘서 학생들이 다 눈치챌 만큼 주지 못하면 이건 학생들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자전축 기울기가 이심률보다는 또 세차운동보다는 자전축 기울기가 이게 왕이다. 얘를 따라가는 거다. 나머지는 그렇게밖에 문제낼 수 없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이제 뭐 개념 강의는 끝났지만 그 뒤에 강의도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듣다 보면 아 저게 포인트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꽤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인 요인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는 이 해역에서 A협이 중 1시간 지금 비충 수온 편차 나타나 이것만 읽어도 엘니뇨죠.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그림 그려야죠. 평상시에 해수면 찬물이 올라오는 깊이 혹은 수온 약층의 깊이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동태평양, 서태평양. 하강기류 항상 고기압, 무역풍 잘 밀려가고 올라가는 곳 저기압, 구름 생기고 비 오고 평상시예요. 그죠? 네. 남쪽대로 잘 밀려가고. 그렇습니다. 자, 나는 이 해역에서 A, B, 한 시기에 관측 표충 수온 편차 나타낸 것이고, A만큼 엘니뇨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편차는 관측과 배기 평균 값이다. 그랬는데, A 시기를 보니, 온도 떨어졌네. 동태평양 온도가 떨어진다고? 정말 찬물 잘 올라오는 건데, 바람 잘 불고, 그게 뭐예요? A가 라니냐 시기예요. B 쪽에 수온이 많이 높고, 이것만 봐도 B는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서 이게 약해지는 바람에 찬물 잘못 올라오고 이런 시기가 비가 엘니뇨죠. 그리고 수온 편차 여기가 많이 수온이 높아졌네요. 이게 엘니뇨잖아요. 너 이거 엘니뇨인데 비구나 그럼. 비 그림 나는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감 잡았고요. 기억.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서태평양에서 높이 동태평양에서 높이 값은 이 높이 차이 평상시에 좀 해수면 높이가 서태평양이 높고 동태평양이 낮은데 라니냐 때더 커지는 겁니다. A보다 B일 때더 크다. B는 엘니뇨니까 땡. 나는 B일 때 이거 우리가 나는 B일 때는 뭐 엘니뇨 이건 찾았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용승. 용승은 언제 강해요? 용승 요거 라니냐 때 강한 거예요. 라니냐는 A잖아요. 그죠?
평년보다 B일 때 강하다. 땡이죠. 엘니와 라니냐는 늘 강조하는데 이 평상시 그림 딱 그릴 수 있으면 뭐 워낙 잘 나오지만 바로 풀수 있어요. 꼭잘 익혀 두시고. 15번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서로다른 주기화성 이합의 내부 구조를 나는 어느 수소핵융합 반응한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태양진량 1배, 1.5배. 태양진량이 1배면 태양신호 생긴 거. 핵, 복사층, 대립층. 1배가 B였네. 5배. 큰 거죠. 태양진량 2배 이상이면 이렇게 대류하는 핵, 복사층 2개 나눠지죠. 그리고 요거는 나는 CNO 순환 반응이에요. 그죠? 막 돌아가는 거. 반응 아니에요. C는 순환 반응, A에서 유리하겠죠. 네. 그래야죠. 별의 중심부 온도는 A보다 B가 높다. 주기화성인데 A가 훨씬 큰 주기화성이잖아요. 중심부 광도도 높고, 네, A보다 B가 높다. 땡. 니은 보기 나에서 탄소는 촉매로 작용한다. 그 C나 탄소나 질소나 산소 다 촉매입니다. 네, 맞는 얘기고. 수소핵융합 반응이나 총생성량 중에서 나 CNO 순환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걸 골라봐. 그거잖아요. A죠, A. A보다 B가 크다. 땡입니다.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고요.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외부나 AB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A까지 거리는 40메가파색이다.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때 A 시선 반응과 B 시선 반응이 일어나는 각도는 30도이고 B에서 관측한 우리나라의 흐퇴 속도는 A에서 관측한 우리나라의 흐퇴 속도의 2 루트 3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은하가 있는데, A 은하가 있어요. 거리가 40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도 각도를 이루는 곳에 B가 있는데, 각도가 30도입니다. 이것만 보고 느낌 딱 와야 돼요. 그죠? 이 각도가 30도래요. 2이고, 1이고,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아,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사실 2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실제로는 요 40을 2로 놓으면, 이건 40하고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20 루트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요거 사실은 이제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 얼마야? 20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니까. AB에서 이거 20이구나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A보다 B가 빠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A가 더 멀잖아요. 그죠? 네. 땡이고. A에서 B까지 거리 20메가파세기다는 구했고, A에서 관측할 때 우리나라의 시선 방향과 B 시선 방향 이런 각도는 90도이다 그랬습니다. A에서 보면 우리은하 이 60도니까 우리은하와 B 이런 각도는 60도가 돼야 되겠죠. 90도인데 90도에다 땡입니다. 19번 볼게요. 그림 가는 주기화성 A와 B가 각각 A프라임 B프라임 지나는 경로를 진화하는 경로를 나는 A와 B 중한 별의 중심부에다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직후의 내부 구조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A예요. 왜죠? 태양 광도 1 정도, 비가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내부 철까지 못 만들어지잖아요. 탄소, 산소 정도 만들어지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후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A보다 B가 짧다. B가 더 길죠. 작은 주계열성이니까. 절대 등급의 변화 폭. A가 A프라임으로 진행할 때보다 B가 B프라임으로 진행할 때가 크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광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등급 간 광도는 100배 차이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A는 광도가 좀 커지긴 했는데 10의 4승에서 12, 100배가 안 됩니다. 5등급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5등급만큼 작아지 5등급이 작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이 10의 제곱 넘어가죠. 광도가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보다 더 많이 커졌으니까 절대 등급은 5등급보다 더 많이 작아졌죠. 절대 등급 변화 폭 B가 B 프라임을 진행할 때 크다 니은이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B의 중심부에서, 일단 B에서 이거 땡, 땡, 말도 안 되는 소리 A겠죠.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고요. 20번 봅니다. 그러니까는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 원궤도로 공전하는 매개의 행성 P와 중심밸런스의 공전 궤도를 나는 PNS의 시선속도 변화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매개의 행성 이거 시선속도 변화 나오면 선생님이 동심원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래 생각해 보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S의 공전계도 나와 있고 P의 공전계도 나와 있는데 P가 기역에 있을 때 X는 그 반대편 여기 있겠죠. 기역에 있을 때 D는 했을 때 여기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보기에 제일 먼 방향 여기 별 S 이게 여기서 어디예요? 제일 멀리 있으면 옆으로 가잖아요. 접근이나 후퇴가 없어요. 여기겠죠 여기. 왜냐하면 점점 파장이 지금 시선속도 마이너스 접근 제일 크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 파장이 짧아지고 시선도 0이었다가 마이너스로 제일 마이너스 큰거 T2 여기가 T1이고 이 자리가 접근만 있는 거 접근 최대 T2가 되는 거 파장이 제일 짧은 거 그다음 다시 0 됐다 여기 이쪽으로 가니까 접근의 여태가 없고 T3 여기가 이제 다시 뭐 아무 얘기 없어요 다시 뭐 T4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 여기가 T4인 거죠 이때는 제일 긴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P에 의한 S의 시선속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고 T1일 때 P는 기역에 위치하고 그랬어요. 세타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 공전기대는 가격 요거 예측은 S의 시선속도 변화 폭이 다르다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관측자로부터 S까지의 거리는 기역에 P가 기역에 위치할 때 P가 기역에 위치할 때 S는 기역 시선 방향 제일 멀잖아요. P가 여기 있을 때 T1, S는 제일 먼데 있단 말이에요. 가깝다. 이게 기역의 위치에 따라 제일 머니까. S까지 거리가. 알겠죠? T2에서 T3 동안 S 스펙트럼에서 수선의 파장은 그랬는데, T2에서 T3 동안 T2가 접근이 최대예요. 그 얘기는 파장이 가장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파장이 제일 짧으니까 점점 좀 길어지기만 하는 거죠. T3 길어져요. T3 동안 짧아진다 땡입니다. 길어져야 돼요. 자, 디귿복이 세타가 작아지면 H는 커진다 그랬는데 자, 세타가 커졌어요. 90도. 이거 어떻게 돼요? 접근이나 후퇴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세타가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가 사실 접근이나 후퇴가 우리한테 제일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고난이도 문항이 평가를 한다는 거에 비하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6평은 이것보다 훨씬 좀 까다로울 텐데요. 과거의 기출 문제들 좀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어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 모의고사에 틀렸던 문제들 내가 비슷하게 나오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거야. 자리 켜두시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6평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선생님 다음 기회에 뵐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